안녕하세요. 이웃집 트레이더 고문열입니다. 오늘은 펀드 투자하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펀드 투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면 대안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제 안 좋은 대량 악재 뉴스가 나왔습니다. 라임 펀드 글로벌 폰지 사기의 대규모 손실. 라임 펀드 그동안 이제 대규모 환매 사태가 벌어졌던 대규모 손실을 투자자에게 안겨줬던 펀드이죠. 이 펀드에서 또 해외 폰지 사기에 당했습니다. 폰지 사기가 뭐냐면은 내가 투자하면 내 투자금을 다른 사람들한테 수익금으로 주고, 또내 수익금은 다른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아가지고 또 수익금을 주고, 이렇게 폰지 사기를 하는 그런 이제 사기 업체에 걸려가지고 라임 에셋에서 개인 투자금 2,436억, 또 신한금투에서 받은 대출금 3,500억, 6,000억을 운영을 했는데, 이 중에 40%를 이 미국 폰지 사기에 걸려가지고 2,400억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라임 에셋의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은 망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또 있었죠. 지난번에 8월, 9월 달에 우리은행에서 DLF 펀드에 가입하신 분들은 원금 손실이 90%까지 나게 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었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은행장 뭐 지금 교체되고, 지금 금융당국에서 이제 이런 은행에서는 이런 알지도 못하는 DLF 뭐 DLS 이런 펀드 판매 금지하도록 그렇게 막아놔 버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펀드나 또 우리가 정보 없이 투자한 펀드에서 이렇게 대규모 손실이 일어나니까 우리 이웃집 트레이더 구독자분들은 절대 이 펀드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제가 펀드 투자하지 말아야 될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펀드 투자자는 시장이 좋거나 나쁘거나 뭐 횡보하거나 무조건 수수료를 떼갑니다. 운용 수수료, 판매 보수, 선취 수수료, 각종 수수료를 이제 떼갑니다. 여러분, 올해 시장이 거래소는 플러스 7%, 코스닥은 마이너스 0.8% 이렇게 시장 상승이 났는데, 거래소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40~50% 올랐기 때문에 그두 회사 빼고는 다 손실이죠. 그런데 이 지수가 하락을 해도 펀드 투자자들은 매년 적게는 뭐 0.5%에서 많게는 2.몇%까지 수수료를 떼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익이 없어도 매년 떼갑니다. 그럼 한 3년 펀드 들어갔다 그러면은 최소 한 4~5%, 많이 떼갈 때는 뭐한 7~8% 이렇게 수수료를 떼가겠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펀드 투자하실 때 무슨 기준으로 펀드를 투자하시나요? 여러분 혹시 펀드 정보를 아시고 투자하셨나요? 제가 요 왼쪽에 펀드 슈퍼마켓에서 펀드를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펀드가 2018개요. 2018개 중에서 어떤 펀드가 어떤 펀드인지 알고 여러분 펀드가 가입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은행에 가니까 뭐 은행 직원이 뭐 중국 펀드가 좋다더라, 또뭐 브라질 펀드가 좋다더라, 또뭐 베트남 펀드가 좋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좋다더라 뭐 하더라 해가지고 은행이나 증권사의 직원의 마케팅에 이제 기가 솔깃해가지고 당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은 반동가리가 나도 팔지도 못하고, 그런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펀드 가입할 때는 정보가 없어요. 주식 투자할 때는 기업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뭐 증권사 리포트도 있고 또 감사 보고서 보고 하면은 정보가 많잖아요. 뉴스도 있고 한데. 이런 펀드는 이 펀드가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일일이 펀드에 들어가가지고 상세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알기가 어려워. 근데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이 펀드 투자하면 안전하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르고 투자했기 때문에 라임에셋에 폰지 사기에도 당하는 거죠. 아니, 펀드 매니저가 폰지 사기에 당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딨어요. 여러분 개인보다 더 못하는 펀드 매니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은행에 가입한 펀드도 어떻게 90%가 손실이 나냔 말이에요. 그런 펀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데는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투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곳에만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마트에 가가지고 TV를 사거나 뭐 스마트폰 한 대를 사는데도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싼지 비싼지 다 조건을 검색하시면서 투자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거금이 들어가는 이런 펀드나 주식 투자는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안 하시고 그냥 무턱대고 친구가 뭐 좋다더라 하면은 사고 증권사 직원이 뭐 은행 직원이 좋다더라 하면 투자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보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직접 투자보다 펀드가 더 위험해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작년하고 올해같이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우리 같이 직접 투자자들은 이제 멀리 내다보고 싸게 가치 투자를 위해서 쌀때 매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은 펀드 해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일반 펀드 가입자들이. 그럼 해지가 나오면은 이 펀드 매니저는 무조건 뭐 그냥 팔아요. 손실이든 말든 무조건 팔아가지고 펀드 해지자한테 갚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쌀 때는 더 싸게 팔아버리고 또 주식시장이 좋아가지고 가격이 막 올라갔을 때 펀드 매니저는 좀 돈을 킵해놔야 되는데 킵해놨다가 좀 가격이 내려오면 사야 되는데 이 규정이 그렇지 않대요. 주식시장이 막한 3,000포인트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펀드 가입자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뭐 수천억이든 그 금액을 무조건 주식을 다 사야 돼요. 무조건 펀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 때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저 밑에서 싸게 팔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직접 투자보다 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펀드에 맡기는 게. 그래서 펀드에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익을 못 보신 거예요. 손해만 난 거예요. 이 원리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펀드 가입자들은 내가 오늘 당장 팔고 싶은데 오늘 매도하고자 주문을 내도 오늘 못 팔아요. 어떤 거는 뭐한 2, 3일 뒤에 또뭐 해외 펀드 같은 거는 막 일주일 뒤에 이때 팔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펀드 수수료 내고 뭐 세금 내고 그러잖아. 차라리 이 펀드를 할 바에야 그냥 우리가 지수를 사고 팔수 있는 세금 없는 인덱스 ETF를 매매하시든지 직접 투자하시는 거죠. 코스피 200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뭐 반도체 지수 ETF라든지 지수는 안 망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주식 시장이 망하지 않는 한 지수는 안 망해요. 그런 인덱스 매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공부하든 뭐 하이닉스를 공부하든 뭐 네이버를 공부하든 그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잘알수 있는 기업을 철저하게 공부해서 직접 투자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대안이 뭐냐? 그래갖고 여러분들에게 망하지 않을 안전 투자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만약 1억이 있다고 하면은 포트의 20%, 2천만 원은 실적 좋은 배당주에 투자를 하십시오. 1년 목표 수익률 5%. 그 다음에 포트의 20%, 2천만 원은 건물 없이 임대받는 리츠 투자. 롯데 리츠, 뭐 이런 거 있죠?
수익률 5%짜리 투자하시고, 또 포트 20%는 인덱스 ETF를 사세요. 여러분들이 주시장이 안 좋을 때 코스피 200 ETF를 싸게 사가지고 한 5%에서 10% 올라가면은 매매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세금도 없습니다. 인덱스 ETF는요. 수수료도 없습니다. 수수료도 조금 있겠죠. 거래 수수료. 근데 세금이 없습니다. 0.3%. 그럼 1억 매매하시면은 0.3% 세금, 30만 원 세금을 세이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 20%는 우량 투자. 우량주는 뭐, 거래소 1등 삼성전자, 또 4차 산업의 1등 네이버. 이런 거 절대 안 망하겠죠? 이런 거에 이제 삼성전자 한 1,000만 원, 네이버 한 1,000만 원 이렇게 사시고, 나머지 포트 20%는 현금 가지고 있다가 지수가 갑자기 막 한, 몇 프로 폭락하면은 그때 이제 요 위에 포트를 조금씩 더 추매를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추매하셨다가 올라오면 또20% 현금 하시고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실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올한해 동안 정말 고생하셨고요. 새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